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오늘은 키미의 내돈내산 편인데요. 또 제가 어느 정도 쇼핑을 했더라고요. 자, 그럼 빠르게 제가 뭘 샀는지 보러 반대로 해달라 그랬어. 다시 할까요? Stalkers. 자, 우선 제가 구매한 바지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 더현대백화점 모드맨에서 구매한 나이젤 카본의 아미카고 팬츠예요. 최근 예쁜 셔츠들을 많이 모으다 보니까 거기다가 매칭하면 이쁠 카고 팬츠가 하나 땡기더라고요. 저는 제일 작은 사이즈를 구매해서 허리 여기 조절 버튼을 탁 하면 내 허리에 딱 맞더라고. 이렇게 딱 맞으면 구매할 수밖에 없지. 루즈한 실루엣에 처음엔 좀 과할 것 같은 포켓 디테일이 입어보니까 그렇게 거슬리지 않더라고요. 이 맛에 나이젤 카본 입는 것 같기도 하고, 코튼 소재감이지만 상상한 것보다 엄청 빳빳한 느낌이 아니라 유연한 편이어서 저는 더 좋았습니다. 와이드한 실루엣에 밑단을 조이는 스트링이 있었으나 어디 돌아다니다가 한 짝은 잃어버리고, 어차피 나 조거들로 잘 안 입는데 해서 한 짝도 마저 빼버렸어요. 가격대가 있는 편이었지만 가격대만큼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아오레가시의 서드커트 팬츠인데요. 저는 여성 사이즈 36 사이즈로 엄청 헐렁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핏하게 입었어도 이뻤겠지만 뭔가 그 아오레가시만의 그런지한 느낌을 내고 싶었어요. 약간 바닥 쓸고 다니고 싶었어. 그리고 또 내가 귀가 얇아가지고 거기 직원들이 막 이 핏으로 입어야 예뻐요 막 이래가지고 60만원이나 주고 사면 조금 돈이 좀 아깝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지만 뭐 야들야들하고 와이드하고 편하겠다, 손에 자주 갈 것 같다 해서 구매로 이어졌네요. 조금 큰 사이즈로 구매를 해서 와이드한 편인데 이게 뭔가 부피감 있는 스니커즈랑 매칭해주면 이렇게 톡 걸리겠지 했는데 바닥을 쓸고 다녀. 그래서 조만간 수선을 조금 해볼까. 아니야, 그냥 이왕 이런 거 된 거 쓸고 다녀. 그리고 그게 해지면 그때 잘라도 늦지 않잖아. 고구네. 다음은 오라리의 하드 트위스트 5 포켓 팬츠인데요. 요거는 여성 제품도 나오기 때문에 전 여자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저에게 적당한 세미 오버한 실루엣의 스트레이트 핏으로 딱 떨어져서 뭔가 너무 후질근하지 않은 느낌? 그런 맛을 주는 데님 팬츠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름대로 하드 트위스트, 야들야들 유연한 데님이 아니라 빳빳합니다. 근데 또 요 데님은 그런 맛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데님은 깔끔한 코디가 하고 싶지만 데님을 사용하고 싶다 할 때 활용하는 데님 팬츠로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더샵 케이스터디에서 구매한 스투시 플리스 베스트입니다. 스투시 제품들은 저만 그런가요? 뭔가 소장하고 싶은 욕구가 뿜뿜하는 그런 느낌? 제가 상상했던 느낌의 룩은 치노 팬츠나 데님 팬츠는 요거 입고 반팔 박시한 흰 티셔츠를 입고 다녀야지 했는데 추워졌네. 뭐 지금도 롱슬리브나 뭐 그런 걸 활용할 수 있겠지만요. 사이즈를 제가 엄청 크게 샀기 때문에 왠지 스토커즈 옷장으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이 옷은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문선의 스트라이프 럭비 셔츠. 개인적으로 폴로 럭비 셔츠를 갖고 있는데 그 PK 원단에서 오는 살짝의 빳빳함이 가끔 제 몸에선 좀 부해 보인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문선 제품은 굉장히 얇아가지고 그런 부해지는 느낌이 전혀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스트라이프 아이템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컬러감 자체가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 제품 스토커즈 채널에서 써야지 하고 남자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여자 사이즈로 살 걸 살짝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것도요. 다음 소비템은 그레일즈의 지오메트리 후드인데요. 품이 여유롭고 총장이 너무 길지 않은 그런 동글동글한 쉐입감의 후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제품이 딱 그랬습니다. 그레일즈 팝업 행사를 가고 아 이거 내가 가져야겠다 하고 데려온 아이템이에요. 팝업 동행러 쭌디터는 이거 블루 컬러를 사줬는데 왜 안 입고 오지? 다음 구매템은 사실 이전 시즌에 리뷰를 했던 라퍼지 제품인데요. 할인도 들어가줘서 두툼한 두께감에 비해 킹성비 아이템. 퐁숑퐁숑 도톰하고 부드러워가지고 요거 저희 직원들도 다 사서 입고 있습니다. 제가 사줬어요. 겨울이 다가오니까 일할 때 살짝이라도 추우면 입고 일 열심히 하라고. 자, 이제부터는 신발인데요. 아디다스 가델 민트 컬러를 구매했습니다. 누구는 촌스럽다 말할 수 있겠지만 깔맞춤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레이즈 후드랑 요거랑 이 신으면 딱 예쁘겠다 하고 비슷한 색감으로 구매를 해봤어요. 오래전 영국 대학교 시절, 오우야 언제야, 그때 구매했던 블루 그레이 컬러감의 가젤을 제가 좀 오래 신었지만 잘 신고 있어서 하나 더 사고 싶다 했는데 요 민트 컬러가 나왔더라고요. 요즘 아디다스 삼바가 굉장히 핫한데 리셀 가격 주고는 못 사겠어. 60만원이나 주고 사면 비슷한 느낌으로다가 가젤 신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멀리서 보면 잘 몰라. 다음은 로맨틱 무브에 내가 리뷰했던 제품 내가 샀다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못해요. 내 사이즈로는 주문 제작 좀 오래 걸려가지고. 와이드하지 않은 데님이나 팬츠를 입었을 때 그때 스니커즈 말고 조금 격세기는 자리 신고 나갈 만한 부츠가 갖고 싶다 해서 이 제품 보자마자 아 이거 나 사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받으면 야물딱지게 신고 다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후다닥 최근 키미 구매템들을 보고 오셨는데요. 저 정말 쇼핑 잘하죠? 네. 그래서 이 직업이 잘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행복한 소비가 현명한 소비니까요. 뭔 소리야?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어느 정도 제 구매템들이 쌓이면 또 이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현명해.